요런 게 들어있어요. 이거 봐요. 예쁘죠? 좋다. 아. 네, 한강에 놀러 가실 때 과자 뭐 요런 거랑 딱 드시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민이 언니입니다. 벌써 6월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름의 초입인데요, 이럴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역시 뽀글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6월에는 미니스탑 세븐일레븐과 혜민이 언니가 뽀글이 스페셜들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6월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앙림 아티스트의 아트피스 콜라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삼성카드 20% 할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뽀글이들 5조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은 특별히 아트피스 콜라보가 있는 만큼 이 아트피스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뽀글이와 보이가스 까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에 앙림 아티스 아트피스 콜라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카루스인데요. 저는 이 이카루스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카루스를 다룰 때 추락하는 장면을 많이 다루는데 저는 이 콜라주가 되게 그 날아가는 상승하는 장면을 캡처했다고 느껴져서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네, 아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아트피스입니다. 제가 파란색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뽀무리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컬러가 파란색이죠. 실제로 랭스 가보면 그 하우스 자체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샴페인 하우스에서 이런 아트피스 콜라보를 승인받기까지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장가치 있는 6월 한정판이니까 저는 좀 욕심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얘를 열면 요런 게 들어있어요. 특별히 6월에만 이 아이스 버킷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고무줄로 연결하면 이렇게 확 벌어지지 않고 와인을 실제 담고 얼음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 안에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에 젖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예쁘고 센스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뻐서 얘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저번 12월 샴페인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뽀무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요 아이는 이제 브리 샴페인의 시초이죠. 처음으로 이 달지 않은 네, 브리 샴페인을 시도한 하우스가 뽀무리고요. 또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가 본인의 결혼식 샴페인으로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파란색 라벨이 네, 굉장히 특징적인 아이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뽀무리라는 샴페인 하우스가 현대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토 샴페인 잔을 이용을 해볼게요. 예쁘겠다. 뽀무리는 확실히 좀 그 메밀 튀긴 것 같은 그런 고소한 곡물 냄새로 시작을 합니다. 과일의 뉘앙스보다는 그런 곡물의 뉘앙스가 훨씬 더 있는 아이이고요. 버블이 세게 밀고 올라오는데 입에서 싹 이렇게 거품처럼 죽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따갑거나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은 또 약간 미네랄 워터처럼 싹 씻기면서 그냥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파티 샴페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막 피니쉬가 막 너무 길거나 이렇게 해서 막 음미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가볍게 핑거푸드랑 밖에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즐길 때도 너무 따갑지 않고 그 고소한 곡물 뉘앙스가 싹 감싸주는 그런 되게 예쁜 아이예요. 얘도 지금 삼성카드 할인 받으시면 한 68,000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정말 굿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트피스 콜라보 한 되게 예쁜 보이가스 까바입니다. 이거 봐요. 예쁘죠? 이거 봐. 너무 예뻐. 그 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센스 있죠? 앙림 아티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뭐 까바 하면 항상 탑3 안에 드는 아이예요. 보이가스 까바.
이렇게 해서 케이스랑 같이 가게 되고요. 이번에 삼성 카드 할인 받으시면 한 15,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제가 방금 셀러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같이 테이스팅 해보시죠. 얘는 은은한 그 티밥 냄새랑 페트롤 향도 조금 나고요. 피니쉬가 막 샴페이처럼 길거나 이렇진 않지만 정말 그냥 깔끔합니다. 서양배랑 레몬이 은은히 돌고 그러면서 미네랄 워터처럼 쭉 끝나주기 때문에 탄산도 너무 세지 않고 버블도 너무 세지 않고 그래서 편하게 즐기시기 정말 좋은 데일리 스파클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뽀글이들 중에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루이로드레 컬렉션 243번 블렌딩입니다. 최근 러닝 빈티지죠. 이사 2가 이제 막 끝나고 이사 3인데요. 이사 3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 42%, 피노 40, 메니에 18, 전형적인 샴페인 블렌딩, 샴페인 세파주이고요. 리저브가 한10% 정도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2018 샤르도네이고요. 저랑 바로 같이 한번 테이스팅 해보실까요? 서양배 시트러시한 향. 확실히 산도가 딱 골격이 갖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얘 2시간 넘게 열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산도가 계속 좀 뽑혀져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버블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딱 오픈하자마자는 큰 버블이 빡 들어오다가 혀안에 딱 닿으면 작은 버블들로 이렇게 막 감수분열하면서 이렇게 싹 감싸는 그 느낌, 파도가 부서지는 것처럼 들어오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얘는 당연히 다이닝 전체를 이끌고 갈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는 아이고요. 얘도 삼성카드 할인 받으시면 거의 9만 원대에 사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샴페인 모를 수가 없는데요. 혜민이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갓성비 샴페인이죠. 바로 드보 끼베 입니다. 끼베디예요. 얘는 코트드바, 그러니까 샴페인 지방에서도 가장 남단의 피노누아가 아주 잘 생산이 되는 최남단에 있는 샴페인 생산지에 있는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D 컬렉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길어요. 숙성 기간이. 얘는 5년이라고 써 있고요. 얘가 이번에 삼성카드 할인 받으시면 거의 45,000원대인데 그러면 1년에 만 원도 안 붙이고 지금 샴페인을 판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갓성비 나이입니다. 제가 한번 박으라고 따라 볼게요. 아, 버블감이 아주 짱짱하네요. 얘는 제가 벌써 열어놓은 지한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도 짱짱합니다. 얘는 초반에 딱 오픈하자마자는 호두향, 레몬향이 같이 막확 나요. 그 정확하게 딱 호두향이 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너티함이 이제 쭉 올라오고요. 버블감이 살아있으면서 청량하고 깨끗해요.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레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감에서는 완전 레몬즙 넣은 탄산수처럼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한 6시간 지나고 나서도 버블이 흩어진다든지 레몬의 산도가 죽는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향에서의 호두향은 조금 날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바디감에서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식사를 끌고 갈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단연 갓성비 샴페인으로는 얘를 너무 추천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칭찬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뽀글이는 독일의 젝트입니다. 독일 뽀글이들을 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페인 까바만큼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죠. 오늘 저는 헨켈트로켄을 가져왔습니다. 드라이색이고요. 제가 바로 테이스팅 같이 하면서 설명 좀 하죠. 이 거품 짱짱한 거 보세요. 얘는 리슬링처럼 페트롤 향이 앞에서 촥 나주고요. 다른 스파클링들에 비해서 당도가 살짝 돌아요. 그리고 버블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거품처럼 폭닥폭닥거리고 삭 꺼지고, 산도랑 당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얘는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면 대학생분들. 네, 한강에 놀러 가실 때 과자 뭐 요런 거랑 딱 드시기 너무 좋아요. 이게 데미소다도 아니고 이즈톡톡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드라이한 와인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아이예요. 삼성카드 할인 받으시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단짠단짠한 과자들이랑 가볍게 스냅킹할 때 너무너무 좋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그리 샴페인 5종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아이들만 리스트업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엄청 즐거웠는데요. 이번에 세븐일레븐에서는 요것뿐만 아니라 한 10종 넘게 샴페인 레드들도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어플을 키시면 실제 내가 원하는 와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와인 어느 지점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더 어려움 없이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써봤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뭐 보물이 그다음에 보이가스 까바 같은 경우에는 아트피스 컬렉션 이번에만 한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소장 가치도 있으니까 늦지 말고 원하시는 와인들 좋은 가격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와인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주시면 빨리빨리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